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우영 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영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늘 약세 출발을 양지수 시장이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약세 출발했는 거에 반면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중에 외국인은 오늘도 이 매도로 진행되는 바람에 전 종목이 지금 파랗게 좀 질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섹터가 뭐 특별하다는 말을 좀 못할 정도로 약세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특정 종목을 어느 섹터의 특정 종목을 좀 이야기가 좀 뭐한 날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은 440억 거래소는 1000억을 매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정도 멈추고 나서 지금 V자로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오후까지는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늘 전체적인 섹터를 보게 되면 아바타의 이 흥행 동풍으로 인해가지고 VR, AR의 쪽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V자 급등으로 인해가지고 반도체 설계 장비 그리고 5G까지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자, 그리고 푸틴의 이 핵미사일 언급으로 인해 가지고 곡물 쪽도 오늘 특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자, 제가 오늘 알파 공략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기업들의 이 내년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근래에 들어 가지고 대부분이 기업들의 이 우상향 패턴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내년 영업이익까지도 어느 정도 수반되는 업체들, 기업들이 지금 우상향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영원무역홀딩스입니다. 자, 영원무역홀딩스는요, 영원 아웃도 판매 호조로 인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또한 글로벌 공급망 경복 현상에도 대응한 OEM 기업들이 수주가 크게 증가한 데 있어가지고, 자, 통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 다른 기업들보다도 지금 현재 같은 동종 업종보다도 큰 영업 이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업 이익을 보게 되면 자, 2021년도에 5천억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컨센 자체가 지금 현재 6천억이 좀 육박할 정도의 이 영업 이익이 작년보다도 크게 한 30% 이상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자, 6천억, 7천억까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시총은 아직 8천억밖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25,000%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매력적인 컨셉 같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여러분들 언급시켜드리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추세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롱 포지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자,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58,700원 가격에서 오늘 지수가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자, 보이고 있는 저게 자,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1선 자리에서 57,600원 자리를 손절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알파 공략주로 영화맥 홀딩스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